이마트 24가 소풀 라면 시리즈에 이어 또 한 번 1을 냈습니다. 최저가 라면에 도전하는 이마트 24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? 작년 10월 말 고객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편의점 업계 최저가인 550원 민생라면을 선보인 이마트 24 가성비 갑 라면으로 입소문을 타고 출시 3개월 만에 판매 수량 40만 개를 돌파! 이마트 24 대표 PR 상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. 민생라면을 기획한 자타공인 라면 덕후 김은경 파트너를 소개합니다. 더 프라이스라고 전국민 물가 안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생라면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. 아이미 브랜드로 이제 저희 PL 브랜드가 선정이 되었고 저희 민생라면이 그의 첫 번째 상품으로 작년 10월에 550원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고 이마트와 공동기획해서 낮게 390원, 5번들 1950원으로 판매를 하게끔 되었습니다. 이마트와 공동기획을 함에 따라 저희가 제조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제조 원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. 그로 인해서 저희 가맹 경영진님들의 마진도 유지하면서 저가형 라면으로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. 상품 네이밍 따라 좀 모든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대표 라면이 됐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도 지금 출시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쭉쭉 뻗어나가는 민생라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민생라면아 흥해라! 가격은 최저, 하지만 맛은 최고! 민생라면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이마트24를 찾아주세요.